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팜스테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팜스테이란 농장에 있는 공유집을 빌려가지고 하룻밤 좀 지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팜스테이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천천히 가서 또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날씨가 이렇습니다. 눈폭풍이 오고 있어요. 지금 맥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유소 맥도. 이야, 맛있겠다. 분리됐어. 감지. 맛있지? 맛있어. 뜨거워. 먹을 거야. 지금 저희는 베타와 강을 건너고 있어요. 짧아. 온탄이. 지금 이런 곳을 지금 가고 있고요. 옆에가 논밭이에요, 논밭. 이 숙소 근처에 오니까 이게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캐나다 풍력 발전기입니다. 도착을 했고요. 너무 미끄럽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저희가 오늘 묵을 팜스테이입니다, 여러분. 짠! 우와, 진짜 이쁘다. 너무 예쁘다. 이런데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우와, 대박이야. 잘 돼 있네. 주인분이 미리 문을 열어놓고 따뜻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엄청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딱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뷰예요. 완전 집 인테리어를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진짜 제가 원하는 그 워너비의 인테리어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오면은 열쇠하고 이렇게 웰컴 메시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빨래 바구니, 사용한 어떤 수건이나 침대를 여기다 놔둬 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커피포트 있고, 각종 커피 관련, 티 관련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네스프레소 머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귀엽게 미니 스토브가 있어요. 화목난로인데 이걸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집에 따뜻한 온도를 책임져 줄 그런 미니 화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무 넣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팁 같은 것도 써놨고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고, 이게 이 화목난로 할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직접 불을 때우면 되고, 여기 이렇게 스토브 간단하게 뭐 해먹을 수 있게끔 스토브, 그리고 토스터기, 그리고 칼하고 가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위에 식기,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쓰레기통 재활용, 그다음에 여기 냉장고도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이 크림 커피 마실 때 쓰라고 이렇게 많이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 소파, 그리고 책상, 티 테이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쪽 안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인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농장 스테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톱밥으로 물 내리는 거 대신에 톱밥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화장실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톱밥으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알아서 썩는? 그렇죠.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건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어메니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기가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톱밥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침실은 2층에 있어요. 이게 2층에 올라가면 있는데, 우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매트리스와 함께 침실 공간이 나옵니다. 오, 눈이 녹아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여기가 농장 근처에 있는
약간 작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호스트분은 바로 옆에 따로 집이 있고 여기는 약간 게스트하우스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농장 주변이다 보니까 이게 무당벌레가 많고 벌레들도 꽤 있대요. 사전에 숙박업체 예약할 때도 먼저 호스트 물어봤거든요. 팜스테이기 때문에 굉장히 벌레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런 게 괜찮아야 되고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동물 울음소리에 예민하면은 조금 사전에 양해 바란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억셉한 사람들만 이곳에서 숙박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쪽 넘어서 이제 염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지금 옆집 애기 강아지랑 놀고 있어요. 아, Hi, Winnie. You're Winnie. Hello. You're cute. 되게 귀여워. 걔 아직 훈련이 잘 안 됐대. 너 뭐야, 너무 귀여워. 배 긁어달라고. 너무 귀엽잖아, 너 뭐야. 손 이렇게 하고. 아,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운 것이냐? 완전 자기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봐. 나한테 손 내놓고 만져달라고. 야, 무념무상 아니니 너 너무? 저기 강아지가 진짜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난리 났어. 난리야. 활동력이 어마어마해. 호스트가 거기 예약할 때 자기네 강아지가 있는데 애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직 그 예의 범절을 잘 못 가르쳤대. 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해해 달라고 너무 반겨도 근데 진짜 엄청 반기네 쟤. 불둘집어 겁나 세네. 나 아까 발톱에 이봐 너무 애가 반겨가지고 침 묻히고 난리 났어. 발톱 막. 아니 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집주인 자체가 처음에 이 스테이를 시작한 게 자기네 가족들한테 좀 더 맛있고 신선하고 고퀄리티의 그런 달걀과 염소 우유 재료들을 제공을 하고 싶어서 이 여자분이 처음에 작게 이렇게 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닭 몇 마리하고 염소 두 마리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한 건데 이걸 점차 늘려간 거죠.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충분한 작은 농장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애가 세 명인데 남편이랑 둘이 현재 이 숙박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염소하고 아까 닭도 키우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시즌별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생산해내는 그런 거 제품을 팔기도 하고요. 주로 판매를 하는 게 여기서 염소 그 밀크를 주된 재료로 해가지고 비누를 만드시더라고요. 그 비누 만드는 걸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규모지만 나름 자기네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릴 만큼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규모의 사업을 했다는 게 되게 저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밤의 모습을 좀 찍으러 나왔습니다. 와 이게 봐봐 고요하구만 아주. 저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옆에 여기 공간은 약간 창고로 쓰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집주인 집이 있고 너무 귀여운 둘이네. 제가 불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안에 조심해서 여기다가 큰 거 하나 넣어? 아니면 작은 거? 작은 거 하나 넣고 그냥 이게 손만 보면 안 돼? 응 길까 봐. 무섭긴 하다 좀. 이 정도 보정도만 하면 제가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쓰기가 어렵네. 중앙에다가 하나 더 넣어? 응. 아니야 다 넣었지. 어때? 이게 귀엽다. 나도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우와 맛있겠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퍼진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안 익은 부분이 좀 한번 저었어요. 라면은 진짜 항상 맛있어.
질리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저녁은 라면으로 먹을 거고요. 온전히 힐링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아, 확실히 모르는 도로를 운전하는 게 피곤해. 맞아. 긴장을 많이 하니까. 처음 와보니까. 그리고 이제 타주잖아. 주가 다르니까. 맞아. 주마다 조금씩 교통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알아야지 좀 운전할 때 좀 덜 긴장하는 거지. 일단 마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요. 염소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집에서. 아까 많이 났는데 소리가. 지금 화목난로에 불을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까먹고 있었어. 불을 안 넣은 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다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전기, 전자제품도 다 되는데 지금 여기 밖에 불하고 메인 리빙룸 여기가 불이 꺼져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솔라패널 그 에너지로, 태양광. 그치, 태양광. 태양광 그 축적된 그걸로 사용이 돼가지고 그게 꺼지나가요. 진짜 친환경적이다. 근데 뭐 딴 데는 다 되니까 아늑하게 있는 거지 뭐. 그럼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니까 이제부터 조용히 해야지. 이제 잘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평화롭게 잘 보내고 잘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체크아웃을 하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안녕. 굿모닝.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 친구. 하이. 새를 만져주나? 아이 귀여워. 낑낑거린다. 자기 만져달라고. 미니 불멍이다. 하루 동안 퇴비 화장실을 써본 경험이 어떤가요? 신선했는데 저한텐 별로입니다. 왜요? 아, 냄새는 안 나요. 확실히 괜찮고. 근데 이제 이 변기 뚜껑을 열잖아. 여는데 그 거시기들이 보이잖아. 보이니까 약간 좀 하는 느낌에다가. 근데 이게 또 저거야, 그 뚫려 있으니까 밑에가 뚫려, 이 공기가 순환되게 돼 있으니까 바람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해. 그래서 별로다? 그래서 별론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만큼 냄새는 안 난다. 진짜 1도 없다 냄새는. 아, 그리고 저 원래 보통은 화장실을 이제 가면은 누군가가 이제 쓰면은 그 이제 다 일을 봤어. 그러고 나서 물소리가 이렇게 딱 나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근데 물소리가 안 나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이상해. 아무튼 신선했지만 우리 집에는 안 놓고 싶다.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퇴비 화장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디 친환경적인 그런 걸로 해서 본 적은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해놓은 데는 처음 봤거든요. 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농장에서 스테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늑하고 그리고 동물과 함께하는 좋은 경험이었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서 농장 체험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